안녕하세요 여러분, 게임도의 세오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주요 게임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왓세오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 닌텐도가 닌텐도 라보 시리즈의 신작 닌텐도 라보 VR 키트를 4월 12일 발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골판지로 조립하는 공작 키트 토이콘을 닌텐도 스위치와 결합하여 간편하게 VR 게임을 즐길 수 있으며 실제로 몸을 움직여 게임의 세계와 연동되는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머리에 쓰는 것이 아닌 손으로 들고 조작하기 때문에 사용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주카, 카메라, 코끼리, 새, 바람 등 총 5개의 토이콘 세트와 VR 고글이 포함된 표준 패키지가 79,800원, 바주카 토이콘과 VR 고글이 포함된 슬림 버전이 39,800원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당히 당혹스러운 소식인데요. 앤썸 기기 강제 종료 이슈에 관한 소식입니다. EA 바이오웨어 신작 앤썸이 콘솔 기기 강제 종료 버그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월 22일 플레이스테이션 4와 엑스박스 1으로 발매된 앤썸에서 일부 유저가 게임 플레이 중 게임과 기기가 강제 종료된다는 보고가 잇따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게임이 종료되는 버그가 있었지만요, 바이오웨어는 23일 1.03 패치를 통해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유저는 계속 같은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이번에는 기기마저 강제 종료 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증상은 마치 코드를 뽑은 것처럼 전원이 나갔으며 다시 전원을 켜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유저가 나타났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종료 과정은 기기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우려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환불을 요구하는 유저들까지 생기자 바이오웨어 측은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조만간 패치를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좀 맞아야 해요.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상처받게 한 벌 제가 받을게요. 네. 디스크 드라이브가 없는 저렴한 엑스박스 1의 루머가 나오고 있습니다. MS 및 엑스박스 전문 웹사이트인 윈도우즈 센트럴에 따르면 작년 11월에 처음 보도한 코드명 엑스박스 매버릭이라 불린 이번 콘솔은 엑스박스 1S의 물리적 디스크 드라이브를 없애고 $100 저렴한 가격에 나올 것으로 내다봤고요.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5월에는 대부분 국가를 포함한 글로벌 동시 출시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름은 엑스박스 1S All Digital Edition으로 발매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MS는 실물 디스크를 디지털 코드로 전환하는 디스크 2 디지털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알려진 바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엑스박스 게임 패스 같은 디지털 구독이나 자사의 게임을 클라우드를 통해 스트리밍할 수 있는 프로젝트 X 클라우드 서비스를 추진하면서 이에 맞는 새로운 콘솔을 선보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가의 대표 캐릭터 소닉의 실사 영화 소닉 더 헤지옥 캐릭터 디자인 유출 루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닉의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테일즈 채널이 입수한 사진을 통해 공개된 실사판 소닉 더 헤지옥의 캐릭터 디자인은 작년 12월에 공개된 공식 포스터의 실루엣과 비슷한 복실복실한 털이 특징이고요. 구체적인 캐릭터 가이드라인까지 포함하고 있어 공식 디자인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캐릭터 디자인이 실제 애니메이션 캐릭터와는 거리가 멀어 많은 팬들에게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소닉의 원작자 나카유지도 트위터를 통해 팬메이드일 가능성도 있지만 만약에 이 디자인이 사실이라면 소닉 시리즈의 IP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최근에 예고편이 공개된 실사판 명탐정 피카츄의 캐릭터 디자인이 나름 좋은 평가를 받는 것에 비하면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실사판 소닉 더 헤지옥은 애니메이션과 실사가 결합된 형태로 현실 세계로 온 소닉이 겪는 각종 사건들을 다루고 있으며 2019년 11월 미국에 개봉할 예정입니다.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가 시스템 소프트웨어 6.50을 배포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의 가장 큰 특징은요, iOS 리모트 플레이를 정식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리모트 플레이를 위해서는 PC를 사용하거나 소니 모바일 기기나 플레이스테이션 비타 아니면 비공식 어플을 통해 가능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업데이트로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공식적으로 지원하게 되었으며
앱스토어를 통해 플레이스테이션 4 리모트 플레이 어플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온스크린 컨트롤러나 MFI 인증을 받은 컨트롤러로 제어가 가능하고요. 마이크를 사용한 음성 대화와 키보드를 사용한 문자 입력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일반 플레이스테이션 4에서는 720p, 플레이스테이션 4 프로에서는 1080p를 지원합니다. 다만 듀얼쇼크를 사용할 수 없으며 와이파이만 사용 가능하고 이동통신 네트워크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점이 다소 아쉬운 점입니다. 그 외에 이번 업데이트로 설정의 시스템 메뉴에서 O버튼에서 X버튼으로 결정작업 버튼 할당을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퀘어 애닉스의 킹덤 하츠 3 한국어판이 5월 23일 발매됩니다. 디즈니와 스퀘어 애닉스의 콜라보 RPG인데요. 2002년 1편이 발매된 이후 2,500만 장이 판매된 킹덤 하츠 시리즈의 최신작입니다. 첫 작품부터 이어져온 모험을 통해 성장한 주인공 소라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완결되며 픽사의 세계관이 더해져 더욱더 방대한 디즈니 세계관으로 발전했습니다. 또한 통쾌한 액션, 어트랙션, 연출, 디즈니 캐릭터와의 연계 기술 등을 통해서 시리즈 중에서 가장 뛰어난 전투 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일반판은 64,400원, 스틸북, 아트북, 컬렉티블 핀이 포함된 디럭스 에디션이 89,000원, 킹덤 하츠 시리즈를 상징하는 하트와 왕관, 열쇠 모양의 무기인 키블레이드를 모티브로 디자인된 플레이스테이션 4 프로 킹덤 하츠 3 리미티드 에디션이 548,000원에 발매됩니다.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코리아가 3월 9일 개최한 플레이스테이션 페스타가 성황리에 종료되었습니다. 지난해까지 5회째 이어온 플레이스테이션 아레나를 크게 확장한 이번 행사는 누구나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생중계되고 진행은 MC 허준이 맡았습니다. 안도 테치아 대표가 무대에 올라 킹덤 하츠 3의 5월 23일 한국어 출시 발표와 함께 제작사와 함께하는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되었습니다. 블레이드 워크스 리베리온. 다음으로 한 주간의 신작 정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세가의 샤이닝 시리즈 최신작 블레이드 아크스 리벨리온 프롬 샤이닝이 3월 14일 한국어화되어 발매됩니다. RPG 샤이닝 시리즈의 인기 캐릭터가 한 곳에 집결한 2D 대전 격투 게임으로 새롭게 샤이닝 레조넌스 리프레인으로부터 6명의 캐릭터가 참전하여 총 21명이 꿈의 태그 배틀을 펼치게 됩니다. 플레이스테이션 4와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되며 가격은 49,800원입니다. 아크 시스템 웍스의 학원 RPG 칼리굴라 오버도즈 스위치판이 3월 14일 한국어화되어 발매됩니다. 2016년 플레이스테이션 비타로 발매된 칼리굴라의 리메이크판으로 가상 아이돌 뮤가 만든 이상향 메비우스에 갇힌 주인공과 친구들이 현실 세계로 돌아가고자 하는 스토리를 담은 학원 롤플레잉 게임입니다. 시뮬레이션과 액션이 결합된 독특한 턴제 시스템, 인과 계보에 따른 호감도 시스템, 완성도 높은 스토리로 호평을 받았으며 이번 스위치판엔 TV모드, 테이블모드, 휴대모드로 어디서든 플레이 가능합니다. 가격은 54,800원입니다. 반다이 남코의 액션 어드벤처 게임 원피스 월드시커가 한국어화되어 플레이스테이션4로 3월 14일에 PC로 3월 15일에 발매됩니다. 원피스 월드시커는 원작 애니메이션과는 또 다른 본 작품만의 오리지널 스토리를 따라 루피가 되어 종횡무진 모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아름답지만 곳곳에 음모가 소용돌이치는 제일 아일랜드를 무대로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펼쳐지며 원작자 오다 에이치로가 디자인한 게임 오리지널 캐릭터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가격은 플레이스테이션 4판이 64,800원이고요. PC판이 52,000원입니다. 유비소프트의 오픈월드 액션 RPG 더 디비전2가 3월 15일 한국어화되어 발매됩니다. 전편보다 더욱더 확장된 지역과 시스템을 보여줄 더 디비전2는 플레이스테이션 4, 엑스박스 1, PC로 발매될 예정이고요. 워싱턴 DC 지도, 리토그래프북, 전투를 치른 비밀 경호원 팩, 이 같은 구성품이 포함된 플레이스테이션 4 워싱턴 에디션이 76,000원이고요. 3일 사전 플레이 권한과 시즌 패스, 에피소드 7일 사전 플레이 권한이 포함된 플레이스테이션 4 PC 골드 에디션이 각각 99,000원, 88,900원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4와 엑스박스 1 일반판은 66,000원이고요. PC 일반판은 54,800원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상당히 많은 소식들이 있었는데요. 점점 이 국내 콘솔 시장과 국내 게임 시장이 호황기를 누리고 있는 것 같아 굉장히 기분 좋은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게임들, 더욱더 많은 한국어와 타이틀이 출시되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